달려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좀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태입니다. 네, 2024년 FT아일랜드 콘서트 펄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또 공연을 하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요 근래 여러분들 자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서울에서 공연할 때는 한 번만 했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되면 굉장히 처음부터 아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자주 와가지고 사실상 막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많진 않아요. 그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랑 한 약속 지킨다고, 나 요즘에 페스티벌도 나가고, 여러가지 뭐 방송도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보니까, 아, 이 새끼들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까봐. 에이, 설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멤버들 인사 한번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치입니다. 카이. 어제부터 미란이 이상해, 지금. 왜? 아, 미란이 반응이 작년이랑 너무 달라졌어, 지금. 와, 이거. 헤이! 집중해, 정신 차려! 영희씨, 아니, 제가 어제랑 오늘 양일 공연이잖아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어제 공연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게 그 여운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제 공연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에 그 애프터랜드 공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런 이제 그들이 많고 신곡 좋다 이런 것도 많고. 지금 뭐 얘기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니까 밑밥이 너무 많아. 아니 그 뭐 신곡 좋다, 근데 이제 멘트 재밌다 이런 글도 많고, 또 그 시민아 잘생겼다. 아,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잘생겼다, 뭐 드럼 멋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있던 게 혹시? 세리가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단 요즘에 아니 사실 FT 아일랜드의 비주얼 담당한 이재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제 이후로 뺏겼나요? 지금 약간 위태위태 하거든요. 아, 괜찮아, 이제 넘겨줄게. 아. 아니 그 타이틀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 최근에 네. 체력이 좀 달려가지고 네. 밤에 야식을 좀 먹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야식이 힘들었구나. 아쉽게 턱선이 조금 날아가긴 했지만 네? 네? 지금도 괜찮다라는 아, 지금도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제 입을 인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애프터랜드 베이스친 재진입니다. 아,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되게 짧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여러분 어제 오신 분 계세요? 네, 되게 많으시구나. 아니요, 저쪽 뒤에는 거의 다 새로 오신 분들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조금 이 시기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새로 나오는 앨범에 또 신곡들을 먼저 또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는 노래는 정말 즐겁게 잘 따라 불러주시고, 신곡들은 잘 귀에 담고, 또 이거 찍는 것도 되는 거죠 지금? 아 네! 사실상 여러분 놀 때는 핸드폰 넣어놓읍시다. 네. 아, 신곡할 때만 네. 좀 켜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곡만 잘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널 보내주길 매일 연습해봐도 어색하기만 하고 웃음을 보이면 몰래 눈동동 빌려주해봤지만 떨린 목소리에 끝에 듣기 것만 같아 Goodbye anymore.
사랑한다.